예, 반갑습니다. 김구라입니다. 예, 김구라의 트루 스토리. 예, 오늘 말이죠. 냄새들이 좀 맡으셨나 봐요. 예. 엄청 빨리 올라. 예, 오늘 정말. 야. 오늘 말이죠. 저희가 1등 봅니다. 1등 봅니다. 예. 이분 모시려고 정말 3고 초대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예. 정치인으로서 어떤 최상의 포지션까지 갔던 예.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신망을 받고 그렇죠. 계시는 오늘 마리텔의 1등을 책임질 대한민국 전 환경부 장관이시며 예. 보건복지부, 보건복지부. 보건복지부, 보건복지부. MBC 이곳에 처음 출연하시는 유시민 전 장관님을 소개합니다. 예. 아, 반갑습니다. 예. 아니, 보건복지부 장관이신데 환경부 장관이라고 얘기하고 해줬어. 아유, 정말 이 형도 좀 안 가면 안 돼. 예, 예, 예. 환경 장관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. 그건 이제. 환경 장관이에요. 우리 조용구 씨는 참고적으로 일생을 새누리당 한나라당 지지하다가 이번 대선 때 이쪽으로 갈아타가지고 안희정 지사를 밀었다가 예, 그만 낙담을 한. 예. 새벽 기도도 가서 기도했습니다. 안희정 지사님이었어요. 기도빨이 안 되네. 네, 그래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글 쓰는 유시민입니다. 본업은 글쓰기인데 요즘 방송으로 외도를 좀 하는 중이라 연예인병 걸렸다는 비아냥도 좀 듣고 있습니다. 이제 네. 유시민 잘생겼다 올라왔거든요. 네. 유시민 잘생겼다. 연예인병 뭐 해가지고 진보 정말 좋아하시네. 조영구 적폐청사. 네. 적폐예요? 네. 적폐까지도 아니에요. 적폐는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형은 사회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포지션이 안 돼요. 근데 여기 얼마나 했어요? 저 1년 반 했어요. 네. 1년 반이면 거의 적폐에 가까워요. 말이 되는 적폐였는데 같이 없어집니다. 예. 오늘 자취 청산됩니다. 적폐와 함께 그냥 적폐와 함께 날아가네요. 마리텔이. 예. 어? 안되지 분위기죠? 네네네. 지금 이 정도 속도면 좋지 않습니다. 네,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그... 아니 누가 안경 벗어보라 그래서 벗어봤어요. 아, 나름 이제 소통하고 계시네요. 안경 벗으니까 어떤가 이제 올려보세요. 유시민 작가님 이소룡 닮았다라는 게 올라오는데 이소룡 닮았다. 이소룡은 아니고 김국진 닮았다. 야, 근데 여기 저기도 닮았어요. 이경규 씨도 약간 닮은 것 같아. 아니 뭐 김국진, 이영표. 이영표 닮았죠. 이영표 닮았죠. 초롱이야.